빠르게 붙여줍니다. 헤더! 골! 이수빈의 선제득점이 나옵니다. 스코어 1대0. 자, 역시나 신장에서 이 공중볼 능력이 상당히 좋은 이수빈 선수가 득점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벤치로 뛰어갑니다. 오늘 경기 선제 득점 이수빈 선수가 기록합니다. 전반전부터 상당히 좋은 기회를 나오코가 준비합니다. 세종의 프리킥 길게 붙여줍니다. 박스 안쪽 펀칭 멀리 가지 않았어요. 골! 전반전 막판 마가이아가 동점을 기록합니다. 역시나 세종에는 마가이아 선수가 있습니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마가이아 선수가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